이번 주제는 스포츠웨어 한국 매출입니다. 나이키, 언더아머, 컨버스의 23년 한국 매출은 미공개로 직전 연분을 적용하였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프로스펙스와 몽벨 매출이 합산 적용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스포츠웨어 전성시대를 열었던 르카프, 프로스펙스가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3년 휠라코리아가 매출 1위에 등극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이키가 매출 1위에 오릅니다. 2008년 르카프가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2012년 아디다스가 매출 1위에 등극합니다. 2015년 나이키와 아디다스 간의 1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결국 2016년 나이키가 1위에 오르며 압도적인 우위에 오릅니다. 2023년 뉴발란스가 아디다스를 추월하며 2위에 오릅니다. 결국 2023년의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가 상위권에 랭킹합니다. 또한 2024년 올림픽에서 나이키는 안세영을, 아디다스는 오상욱을 주력 모델로 발탁하며 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